저는 이번에 강원도 제진역에서 열리는 DMG 관련한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미수라는 사람이에요. 그 작업이 연하고 달력과 관련된 거거든요. 승혜는 큰 달력 본적 있어요? 아주 가끔. 아주 가끔요? 저는 요즘은 잘못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번에 DMG, 무장을 하지 않는 공간이란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무기를 두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장소?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약속이라는 것도 떠올리게 되고 달력이라는 것도 떠올리게 됐거든요. 몇년 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북한 달력을 준 적이 있는 거예요. 조금 다른 문구와 다른 문장? 집에서 본 달력의 그림 혹시 생각나요? 풍경사진이나 미술가가 그린 그림이라. 맞아요. 근데 북한 달력도 비슷한 것 같아요. 풍경도 있고. 근데 또 신기한 건 북한에서는 종이나 인쇄를 할수 있는 재료들이 좀 부족한 편이기도 하니까 달력을 이렇게 양면으로 찍는데요. 이 달력을 재활용해서 계속 쓸수 있는 달력으로 만드는 내용도 있더라고요. 숫자를 올린다던가, 다시 붙여놓는다던가, 만년 달력, 바꿔서 쓸수 있는 달력. 여기 있는 2014년 달력에 4와 2를 바꿔가지고 전 32년으로 만들었어요. 북한 달력으로 만들어본 방패연이거든요. 방패연은 이렇게 머리살도 있고, 허리살, 타선으로 가로지르는 걸 장살이라고 하고, 네, 세로로 가로지르는 중살이라고 한대요. 연 혹시 만들어 본적 있어요? 유치원 때 만들어 보긴 했는데 오. 날린 적이 없어요. 자, 우리 이제 가오리 연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함께 연 만들어줘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